네, 추대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상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많은 말씀을 좀 나눠보기 위해서 좀 들어왔습니다. 예. 현재 1982선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608선 코스닥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장막판에 밀리는 걸 보면 미국 증시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는 흐름이고, 자, 오늘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리면요. 이 코로나 이슈가 이 코로나 이슈 하나만 가지고 지수가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때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슈만 가지고 지수가 폭락하지는 않거든요. 새로운 리스크들이 이제 부각됐을 때, 뭐 경기와 관련된 그렇죠. 부분이라든가, 그거에 예. 관련돼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면 지금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었죠. 자, 미국 증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게 미국 증시의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 그 전부터 보겠습니다. 2월, 안 나오네요. 일단은 예. 2월 19일 날 기준으로 보면 그게 폭락하기 전, 바로 전에 움직임이었는데, 2월 19일 날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 5년 평균이 16.7배, 10년 평균이 15배. 19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IT 버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이후로 대체로 보면 시장이 뭐 그때 당시만 해도 코로나 이슈가 뭐 글로벌적으로 확산되거나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그러면 그때 이후의 움직임, 결국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됐고, 코로나 이슈가 좀 높아지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낙폭이 낙폭을 좀더 키웠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흐름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습은 어저께 모습인데요. 어제요? 예. 장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그 경고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낙폭을 하락을 한2% 가까이 하락 출발합니다. 더 나아가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기업이익이 0% 성장 잃어버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져 버리죠. 그러면서 더 빠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5%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3.5%라는 게 이때까지 빠졌을 때 12개월 포워드 PER이 16.7배. 그러니까 5년 평균에 근접해버린 거죠. 그다음부터 갑자기 반등을 합니다. 쓱쓱쓱 해가지고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저점 대비 거의 3% 가까이 급등을 하죠. 지금 장중의 흐름들을 이게 보여주시는 장중이에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 올라가서, 뭐, 제가 이때쯤 출근했으니까 좀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프랑스 쪽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8,400명 모니터링 들어가고 있는데 그중에 33명이 확진자 발생. 쑥쑥쑥쑥쑥. 그 다음에 뭐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전에는 그동안 하락을 야기시켰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되면서 시장은 올라갔고요. 낙폭을 축소한 거죠. 오후 들어서는 이게 이제 갑자기 또 캘리포니아 쪽에 지역 감염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무서운 건 뭐냐면 글로벌 전체로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 순간 시장이 다 멈추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따져놓고 보면 중국이 공장을 멈추고 난 다음부터 시장은 변동성을 더 키우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게 오늘 장중이긴 한데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합니다. 낙폭이 한1% 정도 하락 출발을 해서 왔다 갔다 했던 모습.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덜 빠졌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덜 빠졌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12개월 포워드 PER 그 5년 평균이 9.9배인데 그게 1960포인트. 네. 그렇지만 그 지난번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을 때 당시
이번에는 이제 보통 지수 바닥을 할 때 PBR 가지고 따지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바닥이라는 건 저희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치상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됐을 때 수치가 그 0.76배였으니까 PBR로 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지수로 보면 2054. 네. 그러니까 그 이하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PER로 보냐 PBR로 보냐에 따라서 그 안에 196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작업을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우세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나라 추경 발표를 했죠. 네. 반응이 왜 그러냐면요. 네, 썩. 지난번에 네. 사스 때 추경이 GDP 대비 0.9%였어요. 네. 메르스 때는 GDP 대비 0.7%. 지금은 중국의 공장을 멈췄기 때문에 수출 쪽에 부담이 좀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메르스 때처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확산이 되면서 내수까지도 망가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최소 0.7% 이상은 해야 돼요. 근데 작년 명목 GDP가 한 1800조 되니까 0.7% 계산해보면 한 13조 정도. 네. 그 정도는 나와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2조 이상. 뭐 추경이 또 발표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추경이고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가지고 하면 한 20조 정도로 네, 푼다고 하는데 네. 그거 좀 약간 다른 거니까요. 추경이랑 일단 다른 거니까. 추경만 봤을 때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부담이 갔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었죠.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 쪽에 그 발생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8,400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확산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의 시간의 선물이 초반만 하더라도 플러스였거든요. 네, 저도 봤는데. 근데 지금 나스닥이 2% 빠지고 네. 있어요. 이게 글로벌 전체적으로 확산이 돼 버리면 시장은 더 빠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보냐면 10년 평균. 10년 평균 12개월 포워드 PER이 15배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 11%가 더 빠져야 돼요. 미국이. 아, 미국이. 예. 우리나라는 10년 평균도 9.8배. 별로 안 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년 평균, 10년 평균 거의 다 바닥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죠. 네,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은 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불확실한 거는 주말에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 코로나 이슈가 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계속 나빠지고 있고 수출도 수출대로 나빠지고 있고 내수는 내수대로 망가지고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경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 다들 하향 조정을 했고 네. 뭐 일부 투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1%대까지도 이제 완전히 낮췄고요. 한국은행도 2.1%로 낮추긴 했지만 이걸 아마 또 하향 조정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할 때 가장 나쁘게 봤던 하우스 중에 하나인데 왜 그렇게 봤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슈와 더불어서 좀 더 큰 부담감을 안게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반응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동시호가 상황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 흐름 상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요, 1986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지금 현재 나스닥 쪽 그리고 미국 시
시장 쪽의 선물 시장이 안 좋아요. 현재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흐름에 보다 민감하게 현재 우리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4% 넘는 하락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610선에서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6%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대차 울산공장이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공장 하나가 지금 폐쇄가 됐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낙폭도 제법 큽니다. 4.9%. 이 밖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거의 5% 내외의 하락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동시호가에서 상황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낙폭이 커요. 심리적인 부분도 코스닥 시장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움직임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종목이나 인버스 ETF 외에는 지금 현재 시장은 대체적으로 매물을 많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동시호가 상황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 결과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주를 위한 전략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